자, 오늘 각개전투란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난교인이란 말 뜻 아시죠? 가난교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이 가난교인 뜻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나가. 그러니까 가난교인은요. 나 교회 안 나가. 이런 교인들을 말합니다. 요즘 시대의 가난 교인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난 교인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요, 이런 뭐 교회라든지 목회자라든지 또 이 성도분들 가운데 여러 사건 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일을 자행하는 사건과 사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교회 다녔다 차라리 교회 안 나오겠다 이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뭐 이 생각과 이 신념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그 정당한 변명이 될 수가 있는가, 그런 어떤 생각해 보면요, 200%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구원에 복을 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 어떻게 성경이 얘기합니까? 주님과 연합됐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주님과 연합됐다. 근데 이 주님과 연합됐다는 말은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연합됐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주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각자가 몸통에 붙어있지 않게 되면요 머리 되신 주님과도 함께 연결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한테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한테는요 그 주님으로부터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못된 습성, 못된 죄성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냥 가만 놔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고 아주 적극적인 의미로서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출석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훈련받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지체들과 교제하지 않고 주님 안에 머문다, 이거는 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참 감히 말씀드리건데 이 가나안 신앙, 이것은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든 우리가 책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저는 그냥 교회 안 나가고 예수 믿겠습니다. 어차피 성경 뭐라 그럽니까? 뭐 우리 몸이 성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걸어다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뭐 그러면 교회 안 나가도 나는 그냥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또 감히 말씀드리건데 그런 분들은 성경을 알아도 참 어설프게 아는 분들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혼자 집에서 인터넷 틀어놓고 혼자 기도하시고 혼자 묵상하시는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고 신앙이 성숙해진 결과를 갖고 계시다면 저한테 갖고 와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 교회 안 나오고도 여러분 신앙과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이 지상의 모든 교회는요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지상의 모든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분들은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한 어떤 변질과 어떤 왜곡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께서 붙여주신 이 교회에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붙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요 훈련도 잘 드려야 되고요 또 기도도 잘 드릴 수 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늘 동반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요, 저한테는 쌍둥이 되는 형님이 계십니다. 저 형님과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요. 근데 저희 형님이 이 고3을 지나면서 뭐 이런 이유, 이런 핑계, 뭐 저런 변명,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교회와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와 멀어지고 있는데요. 참 이 교만한 제 눈으로 봤을 때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를 자꾸 이 머리로서만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또 주위에 벌어지는 환경을 통해서만, 그 상황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런 식으로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형님은 참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 같지만 지금 가난 교인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부모님이 방문하셔가지고 같이 머물면서 저희 아버님과 대화를 하다가 저희 아버님 한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목사, 너 그 형님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라. 잘못했다가는 이산가족 될 판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근데요, 이상하게도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참 기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은 예전에 썬데이 크리스찬이셨거든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된 이후부터 하루하루가 변하십니다. 하루하루가 변하시고 요번에 오셔가지고 한 달 동안 계시면서 성경을 일독하고 가시더라고요. 목사인 저도 참 부끄럽고 참 알리고 싶지 않은 얘기지만 제가 목사 된 이후로부터 아버님이 그렇게 조금은 조금씩 자라나시고 깊어지시는 걸 봤을 때 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냐 하면요, 아버님께서 누구 형이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라, 자칫 잘못했다가는 이산가족 될 판이다, 이 말 안에 이제 아버님이 뭐 연세도 있어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이 천국과 심판에 대한 그 의식이 지금 갖고 계시다는 것, 이것이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늘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올 한 해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이런 기도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까운 분들 가운데, 뭐 예를 들어 가족분들이 될 수 있겠죠. 가까운 분들 가운데 썬데이 크리스찬, 가난 교인, 그리고 불신자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올 한 해는 그분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정말 사랑하신다면요, 그런 사랑하는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지상 최대의 선물이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이 지상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가장 값어치 있고 가장 큰 선물입니다. 나중에 이산가족 될 거라는 그 말이 괜한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30년, 40년 좋은 직장, 또 좋은 어떤 그 높은 사회적인 어떤 위치, 이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학교 가기 위해 애쓰고 공부하는 시간을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그렇게 공부했다고 해도요, 또 우리가 바랬던 그 미래가 100% 또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 뭐 여러분 다 마찬가지였겠지만은 그런 어떤 학업이라는 것에 열심히 투자를 합니다. 그 시간, 뭐 돈 다 거기에다 투자합니다. 이 계산이 우리 한국 부모들 참 빠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계산은 참 빠른데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위해서 예수 믿는 믿음에 투자를 하는 그 계산은 빠르지 않은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무관심한 분들이 계시고요, 어떻게 보면 육의 일에 관심이 참 많은데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혹은 내가 아는 어느 가정에 어느 누군가가
그런 분들이시라면 모든 예배 때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매 모임 때마다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 그 경험이 있게 해달라는 그 제목으로 여러분 한 해를 보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만 한다고 될 일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했다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증명해낼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직접 샘플이 되시고 본이 되는 그 과정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대로 해놓고 삶은 엉망이라면 도대체 누가 믿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한번 소리 지르를 한번 덜 지르면 되고요. 그 전에 뭐 숟가락 날라갔지만 이제는 젓가락 던지시면 됩니다. 그런 조그만 변화가 일어날 때 그 상대방이 아니 당신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냐, 이렇게 점점 변해가냐 물으시면 그때 여러분 근엄한 목소리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면 벌써 여러분 그분 반은 넘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 한 해 동안 그분들을 변화시켜가지고 이 말씀의 자리 앞으로 나오는 것, 우리가 보는 것 참 감사할 일이고 참 중요하겠지만 행여나 그렇게 되는 일이 올 한 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그 기도의 씨앗을 열심히 뿌리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고 저 사람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았지만 하지만 지금 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그런 고백이 곧 고백된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제가 정초부터 이런 말씀을 꺼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사실은 1장을 다 읽어야 되는 내용이지만 이 1장이 보면은 따지고 보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 필요성을 그 주제를 담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제가 택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택한 것이 아니라 주어졌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올 한 해 다시 한번 예전에 한번 시도했지만 잘 안 됐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예배 설교 본문과 어른 예배 설교 본문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다른 접근을 해나가는, 어쨌든 매 주일마다 같은 본문을 사용할 건데요. 특별히 중고등부 자녀를 두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주중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슨 말씀을 들었느냐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들은 말씀과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시간이 분명히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 요한복음의 도입 부분인데요. 이 요한복음의 그 도입 부분이 다른 공관복음서와 다른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딱 하나가 있는 동시에 아주 확연하게 뜨이는 그런 다른 점인데요. 이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서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을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나 마찬가지겠지만요, 지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고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의 교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의 대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으로 우리가 이거 받아들여야 될 그 부분이 필요한데요. 그만큼 이 삼위일체의 교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이 삼위일체의 교리가 쉽지 않은데 하물며 그 당시 이 요한복음의 이 내용을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을 대하고 있는 그 당시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요, 구약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 되시고 만물을 주관하는 분 되시고 또 말씀이 되신다는 이 교리, 이 말씀, 이 요한복음 도입 부분의 내용,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참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요, 그 사실을 1장 1절부터 아주 심하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굽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에서 묻는 질문 중에 항상 대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 곧 하나님이시다. 곧 말씀이다. 태초를 이미 창조하신 분이다. 태초부터 계셨다. 예수님이 바로 그 위치라는 것인데 이 말씀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적이었던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시고 만물을 주관하는 그 분이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이 생활했던 목격했던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당연히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의 그 생각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갔겠습니까? 그런 예수가 무엇을 행했느냐, 그런 예수가 무엇을 말했느냐 이것을 기억해내기 시작했을 것이고요. 그 기억을 시작하기 시작했을 때 그 생각의 흐름이 또 어떻게 흘러갔겠습니까? 그런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결과적으로는 그 질문에 다다랐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걸 꿰뚫어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라는 질문에 다다랐던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도 요한이 이 1장 말씀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베드로 설교 마찬가지로 콕콕 찌르는 그 질문을 합니다. 그런 예수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라는 질문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5절과 11절을 보니까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10절 후반부터 보시면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를 다 리젝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분 말씀이신 그분을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사도 요한은 그 유명한 12절 말씀을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바로 이 11절과 12절에 등장하고 있는 영접하다란 그 부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11절에 영접하다란 헬라어가 파랄람바노라는 그런 동사를 씁니다. 파랄람바노. 그런데 이 파랄람바노라는 동사는요 개인적인 영접을 할 때 사용하는 동사가 아닙니다. 집단적으로 단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영접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를 이런 집단적인 의미로 쓸 때 쓰는 단어가 파랄람바노인데 그 파랄람바노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 중에도 개인적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족이란 집단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너 유대인들 예수를 배척했다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12절에서 영접한다는 단어를 또 쓰고 있는데요. 이 12절에 영접하다는 단어는 11절에 파랄람바노라는 동사를 쓰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12절에 영접하다는요 엘라본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엘라본. 이 엘라본의 동사는 집단적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닌 뭡니까? 개인적으로 영접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영접하는 의미.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의도하는 게 뭔가 구원이라는 것은요 개인적인 영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각개전투라는 것입니다. 각개전투.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개인적으로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거를 1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근데 슬프게도 유대인들은 이 말씀도 참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은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우리 모두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마땅히 구원받는 백성들이다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지독한 선민 사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영접한다는 그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집안이 믿는 집안이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내 주위에 또 믿음 좋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영접한다 엘라본이라는 그 동사를 도저히 여기에 맞출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끌어와서요 이걸 좀 더 확장시키면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 왜 우리가 이렇게 회중예배 집단에 속해 있는 상태로 예배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며 그 예배를 받고 계신다 그 이유와 근거가 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부모와 형제와 자매가 함께 구원받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산가족 될까 걱정이다 그 말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나 예수를 믿는 것이나 함께 예배 드리는 것 모두 다 어차피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독대하며 개인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해부터 이 말씀을 대하는 이 말씀을 접한 우리들 참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교회가 크고 내가 유명한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성가대 잘하는 성가대 내가 누구누구를 잘 알고 내가 어느 훈련 프로그램 유명한 프로그램에 내가 잘 참여하고 있고 내가 새벽기도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잘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여러분의 구원받음의 근거를 환경에서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받음의 근거와 이유는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영접 관계 가운데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그때 살펴봤지만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서 승리한다 그 언약궤를 부족처럼 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속한 환경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근거와 이유로 삼는다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를 부족처럼 대했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험 잘 쳐가지고 반 평균이 80점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년 가운데 그 반 1등입니다. 그래서 뭐 선생님 들어오셔가지고 칭찬하고 애들이 막 기뻐하고 박수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기뻐할 수 없는 애들이 있죠. 누구겠습니까? 자기 평균이 개인 평균이 80점이 안 되는 애들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왜? 반 평균을 깎아먹은 애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단으로 예배 드리고 모두 다 함께 예배 드리고 은혜 받는 거 다 그렇게 보이지만 반평균 80점처럼 보이는 것일 수 있지만 이 중에는요 80점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아는 분 중에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와서 참 고민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남편분이 예전에는 아주 오래전에는 교회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와이프 되신 분이 그 열심히 했던 남편을 이렇게 조목조목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우리 남편 그때는요 목사님과 정말 친하고 교인들과 정말 친해가지고 참 교회 잘 나가고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근데 왜 지금은 교회를 안 나오게 됐느냐 여쭤보니까요 그 당시 그렇게 친했던 목사님 그렇게 가까이 지냈던 교인들하고 어떤 사건 사고 때문에 틀어지고 관계가 깨지다 보니까 그때부터 교회 안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엔 그렇게 믿음이 좋았다는데 라는 말씀을 하실 때 그 제가 전후 사정을 들어보니까 참 못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오래전에 그 남편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녔던 그때 사실은 그 남편에게 믿음이 없었다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익숙해지고 교회에 친한 사람이 생기고 교회 모든 환경들이 나한테 뭐 좋다 이것과 믿음이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예수를 개인적으로 영접한 상태가 되지 않고서도 교회 잘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환경을 통해서 예수 믿는 어떤 첫 걸음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 자체가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 순서 가운데 앉고 일어서는 건 내가 언제 일어나고 언제 앉는 건 내가 안다. 내가 목사님 무슨 말씀할 줄 다 안다. 이거 하고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환경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과 친했고 그 교제가 즐거웠기 때문에 교회에 나간 것이지 개인적으로 예수를 영접한 분이 아니라고 저는 봤습니다. 쉽게 말해 그냥 묻혀나간 거죠. 묻혀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묻혀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정말 개인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경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외적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믿음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각계 전투에 능하셔서 반평균 깎아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묻혀가지 마시고 한 분 한 분 믿는 일에 열심을 내시고 경건의 연습,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한 분 한 분이 그 레인 가운데 들어가셔가지고 열심히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목사님 그렇다면 뭘 개인적으로 믿고 어떻게 영접해야 됩니까? 무엇에 힘써야 됩니까?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이름을 믿는다라는 말을 들으면 좀 애매모호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믿는다. 그런데 이 이름을 믿는다라는 이 해석을요, 우리의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이름이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이름이란 말은요, 단순히 누구를 부를 때 호칭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이 이름이란 의미는 그 사람의 본질 전체, 그 사람의 총체적인 인격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끔 듣지 않습니까? 뭐 구약에 뭐 신약에 누구 이름 그러면 그 이름 뜻 해석하고 그 말이 뭐겠습니까? 그 사람 인생을 곧 그 이름의 뜻같이 살았다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이름이란 말은요, 그냥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 전체를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을 통해서 주님에 대해 모든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얘기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심지어 그 의도, 그 약속, 그 계획,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믿는다, 거기까지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에 대해 모든 것을 내가 믿으려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이 과정이 따라옵니까? 주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뭘 약속하셨는지, 앞으로 뭘 할 것인지, 그 의도와 계획이 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듣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듣고 배우는 걸 끝나지 않고 그걸 기억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지 않고서는요, 늘 망각하고 늘 딴짓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선데이 크리스찬, 가나안 교인, 불신자들, 여러분도 저도 다 포함됩니다. 올 한 해가 말씀에 붙어있지 않고서는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구나, 경험할 수 없구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구나, 이 고백으로 말씀의 자리가 있는 곳마다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붙어있지 않고서는요, 주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요한복음 15장입니까? 포도원 비유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뭘 말합니까? 하늘이 무너져도요, 말씀에 붙어있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서는 주님 안에 머물 수가 없다는 것이고, 주님 안에 머물지 않고서는요, 오늘 말하고 있는 12절의 그 하나님 자녀되는 그 권세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구하시는 것 많이
제목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구할 은혜 무엇인가? 나는 물론이고 내가 사랑하는 분들 가운데 불신자, 가난교인, 또 썬디 크리스찬, 이제는 그 타이틀을 벗어 던지고 주님을 심서 알고 주님을 심서 경험하고 주님 안에 심서서 머물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큰 은혜를 구하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말씀드려왔지만 또 지금 말씀드리지만요, 말씀 있는 자리에 여러분들을 과감하게 던져놓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제단 기도의 자리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들어야, 교제해야 뭘 알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본 중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모임을 사모하는 결과와 열매가, 그 변화가 올 한 해 여러분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이렇게까지 말 안 했는데도 안 나오신 분들은 그건 저는 그냥 아주 대단한 은사라고 저는 봅니다. 그 뭔 쓰는 사겠습니까? 너는 말해라, 나는 내 대로 가겠다. 그 은사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여러분 이산가족 되지 마시고 후회하지 마시고 2019년부터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거 가능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주님이 누구신지를 더 잘 알려는 그 갈망함, 이것이 불과 같이 일어나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